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동차 경주를 소재로 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사이버 포뮬러를 보면 레이서들 사이에 궁극의 영역이라고 전해지는 제로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 여기서 나오는 제로의 영역이란 스피드를 한계까지 올렸을 때 드라이버가 오감을 뛰어넘어 순간적으로 몇 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며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초월 현상을 겪게 되는 공간을 의미해.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제로의 영역에 들어간 레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드라이빙 실력을 보여주면서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지.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오랜 연습 끝에 어떤 경지에 들어서면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서 시합을 펼칠 수 있게 돼. 그들은 날아오는 공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 천천히 관찰하며 그 미세한 회전과 타이밍을 파악했다거나 상대방이 어디로 주먹을 뻗을지 훤히 내다보여 미리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실제로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거든. 잠시 다른 차원의 접속을 하게 된 거지. 제로 포인트라는 게 있어. 제로 포인트란 말 그대로 양수와 음수 사이에 있는 경계를 의미하지. 상대성의 거대한 세계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로 포인트야. 상대적인 속성의 양극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제로 포인트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 서로 다른 상대성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바로 우주의 신비가 열리는 비밀의 문이 있는 거야. 단, 그 문을 발견하는 데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치우침 없는 제로 포인트란 단순히 중간값 또는 중간 위치를 뜻하는 게 아니야. 예컨대 시소에서 균형점은 양쪽의 무게에 따라서 늘 달라지지. 균형을 잡으려면 무거운 쪽이 지지축과 가까운 곳에 앉아야 해. 이처럼 중간 지점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야. 질량은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거야. 얼핏 보기에는 달라 보일 수 있어도 절대적인 우주의 질량값으로는 같은 거지. 제로 포인트는 현실의 모든 변화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우주의 제로 포인트는 통계적 상식의 제로 포인트와는 다른 거야. 왜냐하면 제로 포인트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제로 포인트는 한쪽 속성과 다른 한쪽 속성의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 공간인데 단순한 한 점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의미하지. 물리적 세계와 무한한 우주 공간을 연결해주는 틈새랄까? 이 사이 공간에 접속하는 것은 곧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의 본질에 접속하는 것과 다름없어. 그 순간 지구의 물리 법칙을 초월한 무한한 에너지의 세계가 펼쳐지지. 나는 이처럼 사이 공간에 접속해 있는 상태를 제로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표현하곤 해. 우리는 제로 포인트로부터 창조의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해. 일단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속에 제로 포인트라는 특별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도록 하자. 제로 포인트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선 차차 이야기해 줄 테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과 비슷한 신기한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앞에 가던 차를 제가 뒤에서 박았죠. 그런데 앞차를 박는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고 차 앞 유리창이 금이 쩍쩍 가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주 천천히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유리 조각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자세하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데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 코드만 따라치기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악보의 음표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이제는 전혀 빠르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이공간, 제로포인트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